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전 세계 최초 다리 하나 없는 헤어 디자이너이자 원장이 된 유튜브 왜 달리로 활동 중인 왜달이라고 합니다. 왜 달이가 아니라 왜 달이에요, 여러분. 네. 근데 왜 전 세계 최초예요? 진짜 이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. 자부심을 가질만 하더라고요, 이게. 네. 다리 없는 태권도사도 있고, 네. 역도 선수도 있고 다 있는데, 미용은 진짜 유튜브에 쳐봐도 없고, 네이버에 쳐도 없고, 처음 알고는 없어요. 근데 진짜 이거 자부심. 제가 인터뷰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. 네, 찾아보세요. 진짜 없어요. 네. 그 외달이라는 게 진짜 이 발음 그대로 왜 달이라서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사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고는 어떻게 하다 나신 거예요? 사고가 이제 다 같이 이제 홍대에서 놀다가 저는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네. 갈게 가는데 분명 양화대교를 타고 왔겠죠. 네. 제가 광명이다 보니까. 아, 오토바이로? 오토바이로. 네.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뭐 TV나 영화 보면은 막 네. 충격 크게 맞으면은 막 기억 없다 그러잖아요. 네.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전 전날의 기억까지 다 그냥 통편집. 그리고 심지어 그 전전에 있었던 기억들도 날아가가지고 친구들 말해줘야지 이제 인지가 되는.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정확히 두 달 뒤에 눈을 떴는데 경찰이 왔더라고요. 근데 양화동에서 강 안 떨어진 게 다행이다. 네. 엄청 크게 났다는 거죠. 봤는데 오토가 반토막이 왔어요. 네. 그냥 가다가 가드레일 받고 혼자 사고 났대요. 끝. 근데 살아난 것도 대단한데 다리가 이쪽 허벅지 뼈가 아예 부러진 거예요. 대동맥이 터져 있었고 심정지가 두 번이 왔었고 뇌출혈도 크게 와가지고 이제 뭐 피가 안 잡힌대요. 뇌출혈 어디서 나는지 안 잡힌다. 네.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대요. 흉부외과, 정형외과, 교수님들이 다. 네. 근데 진짜 엄마가 저를 살린 거죠. 간호를 진짜 매일같이 와가지고 해서 엄마랑 포기를 안 해서 두 달 뒤 눈을 딱 떴는데 전 겨울에 사고 났거든요. 네. 일어나니까 봄인 거예요. 딱 눈 떴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인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나 사고 났네. 이 끝. 그 이상이 없어요. 그냥 이러고 누워서 이러고 한 두 달 동안 중환실에 있던 거예요. 네. 맨날 막 진동세 찌들어 있으니까 넣으면 순간 이렇게 되거든요. 이미 몸에 감각 자체도 없었고 저의 자아가 없었어요. 그때는 그냥 눈 떠지고 다시 엄마 가면 눈이 다시 감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실로 옮기기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아, 나 크게 사고 났구나 이거를 인지한 거예요. 병원 관계자분들도 그때 사실 저희 다 포기했었다.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저희도 진짜 놀랐다. 그럼 총 사고 나고 4개월 뒤에 인지를 했네요. 그렇죠. 내가 제대로 사고 크게 났다 이걸 4개월 뒤에 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냅둬서 다리에 6층 다 터져가지고 살 다 파고들어가지고 그냥 여기 살점이 계속 녹아서 떨어졌어요. 그 썩었는데 엄청나고 여기 다리가 마비가 돼 있었고 네. 이쪽 무릎 아래로 깨어났을 때 다리가 절단돼 있던 건 아니었냐? 네. 그럼 병원에서 딱 깨어났을 때는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? 그 통증은 말로 표현 못하죠. 어떤 느낌이에요?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허벅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뼈까지 그냥 다 보였어요. 외관으로. 네. 근데 염증 같은 게 계속 녹고 하다 보니까 수술이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거든요.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빵꾸가 뚫려 있어요. 여기 살 안으로 숟가락 같은 걸 쭉 넣어요. 길쭉한 거, 요만한 거를. 다 긁어 이렇게 빡빡빡빡빡빡빡 와 소리 지르고 있고 나는 네. 그게 한, 소독이 한 30분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수술 갔다 오면 저는 녹초돼서 올라오는 거예요. 아 대박이었어요. 그건. 소독이 제일 아팠어. 아, 근데 얘기만 들어도 나 못 버틸 것 같아요. 그거. 아 그거 사람이 할 게 못 돼요. 그게. 마취 안 해요? 안 해요 그거. 그건 왜 마취를 안 해주지? 모르겠어요 그건. 해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? 아니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저는. 아, 겁나 쿨하네요 진짜.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다리를 절단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는 제 상태를 몰랐어요. 엄마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. 네. 저는 다리 감각이 없길래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한 10개월을 살다가 제가 교수님한테 오면 물어봤어요. 다리 감각 돌아와요? 그러니까 약간 좀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됐구나. 이거 마비구나. 그걸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알게 됐어. 내 다리가 진짜 불구가 됐구나. 이제 10월 초에 이제 교수님이 오더니 저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. 밖으로. 제가 눈치가 진짜 개빠르거든요. 네. 엄마가 제 얼굴을 싹 구두소는 갑자기. 태어나 근데 너 어떻게 보면 다리가 차려 근데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아 다리 자르라고 했구나. 아. 엄마 다리 절단하래지?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멍찌는 갑자기. 네. 어떻게 알았지? 네. 근데 장애인이 될까 무서운 게 아니라 다리를 절단하면 얼마나 아플까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한 2주 동안 고민했어요. 근데 고민하다가 엄마가 태어나 너 이 다리로 미용 못해 이러는 갑자기. 근데 그 말 듣고 아 절단해야겠다. 미용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. 절단하고 들어갈 땐 안 무서웠어요? 다 울었어요 간호사분들.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. 제가 너무 큰 사고 다니니까 맨날 보니까 네. 간호사들이 막 마중까지 나와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. 뭔가 슬프다. 드라마 같다. 네.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마치 통증학과 그 교수님한테 원래 말 엄청 많이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눈만 쳐다보고 끌고 가면서 네. 근데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곳에 눈물이 팍 터진 거지 이제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약 들어갈 때 말씀해 주세요. 이미 들어갔는데 그러고 잠들었어 그냥. 아 이미 들어갔대요? 저 약 들어갈 때 알려주세요.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기억 끝. 일어나니까 다리가 없더라고. 그때 기분 어때요? 딱 깼을 때는? 깼을 때 이제 근육이 다 수축됐을 거 아니야. 잘리고 다 했으니까 네. 누가 제 다리를 이렇게 받치고 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이쪽 다리가 다리가 들린 느낌? 여기를
쫙 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네. 막 닿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깨어나자마자 네. 저 다리 좀 이거 내려주세요. 그러니까 없는데요? 아니요 다리 이거 안 잡고 있어요 환자분. 이러길래 이게 근육 수축 때문에 근육이 다 위로 올라온대요 이게.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또 맞았는데 네. 왜 마약에 사람들이 중독되는 줄 알았어요. 왜요 왜요? 미쳤어요 진짜. 왜 좋아요? 좋은 것보다도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진짜 네. 그게 들어가는 순간 하고 탁 느껴져 뭔가 핑 돌아요. 네. 그 조그마한 소량인데도 그리고 몸에 아팠던 게 다 사라져요 순식간에. 와, 신기하다.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. 이런 거 말해도 돼요? 근데 아픈 거 맞으니까 덜 아프려고 맞은 거니까 그리고 잠도 잘 오고. 다리를 절단하면 절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진짜 있는 느낌이에요? 이게 여러분들이 다 신기할 건데 이건 진짜 당사자가 말하는 거라서 네. 전 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환상통이라는 게 다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존재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다리 느낌이 다 발바닥 지금 누가 약간 전기를 지릿지릿하고 있는 느낌 들고 네. 그냥 내 다리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다. 이러고 있다 보면 아 나 다리 있는 것 같은 느낌. 근데 보면은 아 의족이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또 감각이 바로 사라져요. 그 여기 끝에서 느낌이 다 나는 거예요. 이 절단된 허벅지 사이에서 발가락, 발바닥, 무릎 압축시켜 놓은 느낌. 네. 여기서 다 나요. 오 신기하다. 근데 그걸 똑똑똑 두드리면 그 느낌들 다 없어져요. 근데 환상통은 겁나 하시는데 아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참을 수 있는 고통인데 가끔씩 가다가 뒤지게 아플 때가 있어요. 외다리님은 너무 밝고 마음도 되게 건강하시고 그게 다행인데 어머님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보셨잖아요.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속상했대요? 아마 엄마의 속마음은 이거였을 거예요. 앞으로 우리 아들이 장애인 됐고 어떻게 먹고 살까.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가족들한테 나중에 또 손 벌리지 말아야지 이런 병원비로 돈 거의 억을 썼는데 와 엄청 많이 드는구나. 성형이어가지고 성형외과여가지고 네. 그냥 다 비급여서 그래가지고 전 옛날부터 약간 나는 성공할 거다 저는 저를 그냥 믿거든요. 나는 그냥 잘 될 거야 항상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미용실 차린 것도 저는 제 손님이 굉장히 많거든요. 다행히 고객님들이 다 저를 또 찾아와 주셨어요. 다 내가 차라리 이 고객님을 데리고 와서 대출을 받고 그냥 내 샵을 차려서 그냥 내가 2-300만 원씩만 벌어도 난 면이 없겠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렸죠. 작년 딱 1월 1일 날에 이제 딱 오픈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다행히 첫 달부터 잘 됐어요. 생각했던 매출은 두세 배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그게 너무 잘 돼서 옛날에 가졌던 꿈들을 일으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제가.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는 저를 보면 대단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이제 생일 때 뭐 제가 선물 하나씩 더 좋은 것도 하나 해드리고 웬만하면 집에 큰돈 들어갈 때 제가 더 내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데 나도 이제 여유가 있네 이러니까 자존감이 더 올라가더라고요. 그럼 이 사고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고 후가 더 잘 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그 사고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? 잘 됐다 차라리 이 계기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해졌구나. 네.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긍정적인 힘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다양한 이유나 환경 때문에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장애인이 돼서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자신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. 절대 누구도 나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세뇌시켜야 돼요 무조건. 너 뭐 때문에 할 수 있어? 이러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. 난 그냥 잘될 거라고 믿고 제가 그랬어요. 난 그냥 잘 될 거야. 왜? 아 그냥 물론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됐으니까 난 그냥 나를 믿는 거야. 그래서 난 이렇게 됐고 그냥 나를 믿어야 돼요. 내 자신을 잘 될 거라고 믿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을 제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제 좌우명이 나는 다리를 잃었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자신의 특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. 뭐냐면은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성공을 일으키고 그 성공이 탄력을 받아서 더 큰 성공을 일으키는 법이라서 그냥 뭐든지 하나를 했으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시련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성공으로 가는 잠깐의 울퉁불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그냥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덧붙여서 제 미용실은 경기도 광명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. 디자인 살롱 1인 샵이라서 예약은 필수고 진짜 머리 이쁘게 하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와보시면 됩니다.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받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